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세트 SK랜더가 다이렉트에 선두로 시작합니다. 최근에 정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초고 포메이션은 뭐 정해져 있죠? 네. 2번, 5번, 7번. 파란 공 뒤돌리기. 아, 직접 봤네요. 네. 깨끗합니다. 랩펜스의 초고 성공. 자, 5 쿠션으로 보는 경우들이 대다수였습니다만, 5 쿠션으로 봤을 때는 이제 키스를 피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 예. 지금 공은 아주 강력한 타격을 통해서 잘라놔야 되는 또 쉽지 않았던 볼인데요. 랩펜스 선수의 팀 리그 성적이 무척 좋죠? 네, 그렇습니다. 랩펜스 선수가 14승 7패, 승률이 무려 66.7%나 됩니다. 네. 복식에서는 6번 승리했고요. 2번 졌습니다. 단식에서도 뭐 8승 5패 정도면 그리고 에버리지가 1.925예요. 맞습니다. 천천히 약간 짧은가요? 들어갔어요. 1세트 남자 복식 경기 K더블 방식으로 계속해서 레펜 선수가 득점이 나오면 계속 공격하겠습니다. 레펜스와 그리고 조건희 선수가 1세트에 나와 있는 에스켈렌터카입니다. 빗겨치기 이용해서 퍼쿠션입니다. 부드럽게 실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에디 레펜스입니다. 이규영 선수 이제 2세트에 히다 선수와 함께 자, 내 차례 기다리고 있어 라는 표정에 아주 네. 각오가 대단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K 렌터카 다이렉트 팀은 에디 레펜스 선수 66.7%의 승률이고요. 같은 복식에 이제 조건희 선수 64.7%. 두 선수 다 60%가 훌쩍 넘는 그런 높은 승률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넘어가네요. 네. 좋은 기억도 있죠. 레펜스와 조건희 선수는 5라운드 대결에서 응우엔 조재호 선수와의 경기에서 11-10 한전 차에 짜릿한 승부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NH농협카드 조재호 선수. 조재호 선수의 승률은 53.6%입니다. 네. 김현우 선수 역시 55.6%. 자, 이제 두 선수가 SK 렌트카보다는 승률이 조금 처지는 감이 있습니다만. 조재호 선수의 첫 번째 공격은 뱅크샷이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건희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조건희 선수 역시 11승 6패. 복식에서의 경기가 아주 승률이 좋습니다. 10승 5패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승률을 가지고 있는 레펜스와 조건희 선수가 나와 있는 에스켈렌터카입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옆돌리기. 네, 회전 좋아요. 득점. 출발은 SK 렌터카 좋습니다. 뒤돌리기로 돌려놨었는데요. 네. 지나갑니다. 살짝 짧게 지나가면서 조건희 선수는 1득점. 약간의 기울기가 있는 각도였기 때문에 자, 두께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는데 약간 모자랐네요. 네. 자, 김현우 선수 찬스가 왔습니다. 자, 15승 12패 김현우 선수인데 복식 경기 12승 10패입니다. 첫 득점 NH농협카드 김현우 선수입니다. 김현우 선수가 후기 리그 들어와서는 참 잘해주고 있어요. 현우 삼촌 파이팅 했는데 힘이 되겠는데요. 네.
옆돌리기 노리고 있는데요. 3쿠션의 지점을 한번 가늠을 해봤고 하얀 공 살짝 끌어서 옆돌리기 얇은 두께로 끌었군요. 약간 모자라 보이는데요.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은현우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1세트 남자 복식에서는 자, NH 농협카드와 SK 다섯 번의 대결에서는 3승 2패로 SK 렌터카가 1세트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리버스 공격입니다. 파란 공 왼쪽 회전 상단으로 회전 많이 주고 약간 덜 밀렸어요. 자 지금은 원에서 투로 갈 때 곡선을 살짝 그려주면서 2-3의 코너 부분으로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코너가 지금 진입하는 라인 자체가 곡선을 좀 그리지 못했어요. 여기서 좀 밀려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그렇군요.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끝나는 에디 레펜스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빈캐치기 짧게. 자, 이 키스가 어떻게 될까요? 키스가 아, 막아서네요. 네. 조재호 선수의 두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득점 없이 들어가는 조재호 선수의 공격. 자, 두께가 조금 본인 생각한 것보다는 좀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하얀 공의 움직임이 좀 커졌어요. 아, 아이들이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 안 들어가면 아주 섭섭해하네요. 종원희 선수 옆 돌리기로 갑니다. 부드럽게 돌려놨죠. 성공. 5-1을 만들어놨습니다. 공 3개가 거의 이제 모여있고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지금 5로 올라오면서 맞았기 때문에 다음 공의 배치가 조금은 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종원희 선수는 이제 내공이 흰 공이기 때문에 네. 공을 먼저 맞춰서는 뭐 답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뱅크샷을 노리고 있네요. 노란 공 향해서 아 길게 들어가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조건희 선수의 첫 번째 뱅크샷 도전이었습니다. 두 공의 배치가 굉장히 좋죠. 옆돌리기 김현우 성공. 김현우 선수는 조재호 선수와 4라운드 때 나와서 강동구 레펜스조에게 11-1로 승리했는데요. 이때 호흡이 너무 좋았죠. 3이닝 만에 이제 11점을 내면서 3.667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옆돌리기 갑니다. 성공. 김현우 선수가 성공할 때마다 아이들이 신나하네요. 계속해서 옆돌리기 배치가 서고 있습니다. 쫓아가고 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두어 경기에서도 김현우 선수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항상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이 옆돌리기는 네.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내공의 속도나 이런 것들도 아주 조절이 잘 됐어요. 과도한 힘을 쓰지 않고 정확하게 맞춰냅니다. 이전에는 약간 불안한 모습이 있었는데 네, 가끔씩 좀 예. 거친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필요 없는 힘을 쓴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절제가 돼 있죠.
뒤돌리기 샷. 아, 이번에는 좀 임팩트가 좀 강했는데. 네. 아, 기대해봤습니다만 들어갔네요. 그러나 후기 리그 들어와서 확실하게 팀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김현우. 이번 공은 김현우 선수가 너무나 아쉬워합니다. 네. 전상 이제 대회전을 쳐야 되는데요. 파란 공의 위치가 코너로 가는 길목보다는 조금 길게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공을 어떻게 정확하게 맞춰내느냐가 관건인데요. 뒤돌리기 대회전. 자, 짧게 위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임팩트 순간에 약간의 끌림이 이렇게 짧게 만든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쭉 돌려놨습니다만 짧게. 그래도 SK 렌터카는 전기 리그의 6승이었거든요. 네. 자, 후기 리그 들어와서 2위권 득점 성공하는 조재호. 조재호 선수가 부담이 큰 모양이에요. 멋지게 성공하는 조재호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대패전. 오, 오, 위험합니다. 맞질 않는 옆돌리기 대패전. 아, 저도 맞는 줄 알았어요. 저 정도면 그래도 새 테이블이니까 충분히 약간 짧은 듯한 느낌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맞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공이 빠져나가네요. 이럴 수가. 네. 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조재호 선수였습니다. 5대5 동점. 조건희 선수 비껴치기로 길게 세워봅니다. 회전이 덜 실렸어요. 빠져나가는 소건희의 공격이었습니다. 1세트 출발부터 팽팽하군요. 5점 가운데 4점을 득점하고 있는 김현우 선수의 공격입니다. 더블 쿠션 형태로 진행을 시키죠. 여기서 장장 단으로 가야 되는데 돌고 말았죠. 원쿠션 이후에 너무 올라갔네요. 어차피 뭐 당점은 아래쪽으로 내리는 건 맞습니다만 네. 두께가 약간은 얇게 설정이 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끄덕끄덕. 김현우 선수 아깝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비껴치기 짧게. 깨끗하네요. 좋습니다. 균형을 관계는 애들 레펜스입니다. 레펜스 요즘에 너무 좋아요. 음악에 맞춰서 같이 박자를 네. 맞춰주고 있는데 아 부부가 다 흥이 넘치네요. 네. 음악 나오면 춤도 잘 추고 예. 그야말로 애드레펜스 선수가 뭐 자타가 공인하는 바른 생활 사나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부부가 똑같습니다. 너 지금 뱅크샷. 자, 약간 끌린 경향이 있었는데요. 괜찮은가요? 아, 들어갑니다. 네. 샷 성공하는 에디 레펜스입니다. 3점. 첫 번째 뱅크샷 성공입니다. 그러면서 8대5 석점차 앞서가는 SK 렌터카입니다. 다음 공 투뱅크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조건희 선수와 이야기 나누고 공격합니다. 양쪽 방향으로 다 있습니다만 파란 공이 약간 더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파란 공 쪽 지금 자세에서 샷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네요. 오, 바로 파란 공을 먼저 공격하네요. 네. 투뱅크 샷. 자, 타격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얇은 두께를 부드럽게 밀려 들어가야죠. 이야, 네, 좋습니다. 자, 연속 투뱅크 샷.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아, 분위기가 갑자기 상반됐어요. 연속 5득점 나오면서 세트 포인트. 레펜스의 공격, 마무리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돌리기 짧게 보는 공이죠. 약간의 기울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충분히 득점 가능한 그런 배치입니다. 앞돌리기로 마무리합니다. 자, 진행 좋아요. 마무리가 되네요. 그래서 1세트 승리 5대 5에서 연속 6점을 몰아치는 에드레펜스 SK 래퍼가 1대 5로 앞서갑니다. 확실히 래펜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군요. 네, 그렇습니다. 직전 투어 경기에서 준우승을 했던 에드레펜스 선수 아직도 살아있는 경기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